네, 반갑습니다. 풍경사진가 김전입니다. 첫 번째 랜선 타고 세계 속으로의 그 주인공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천체 사진가 고노철 작가.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 그게 칠레에 있습니다. 되게 여러 나라 천문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은하수가 환히 빛나죠. 원렌즈를 네. 쓰면은 사진가가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바닥 밑에 숨지 않으면. 근데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바닥 밑에 숨어 있어요. 아, 숨어요? 이렇게 보면 한 샷에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가 4개인데 저게 다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작은 저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개념이 다 저기 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 대소 마젤란, 그리고 우리 은하. 생각하시면 은하수 중심부의 남쪽이 일단 먼저 보이게 되고 저게 지평선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섰다가 다시 이렇게 슬슬슬슬 기울어지는데 은하수가 저렇게 수평으로 쫙 서 있는 걸 보면 아주 재밌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넣을 시간이 왔는데요. 달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저작권 프리로 쓸 수 있는 인물인데 저기를 안 가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인데 수도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바위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뭔가 다른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칠레의 찐 은하수에 대해서 뽐뿌를 넣어드렸고요. 자, 다시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랜선 타고 세계 속으로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